일요일을 생각했어야지. 영눈 눌렀고 그거 했으면은 한 방에는 안 죽지. 방제 1하고 해서 9대니까 원컴이 안 나오거든. 알레리아. 그 상대는 명치 싸움 해 볼까? 다음 턴에 엘프의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. 어차피 죽는 거야. 하하, 이번에는 너무 안 좋은데. 명치 조 터지겠는데. 1코에 나오면 진짜 터진다 이거. 나오겠다. 아. 씨, 얘라도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. 아. 아, 어떡하지? 누굴 쏠까? 아, 한 장 더 보고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증명을 하겠다. 죽음이 다가가요. 버츠 뺍시다. 죽음이 다가가요. 고기야, 고기야. 아, 최악이 나왔네. 아직 안 끝났어.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. 명치를 가지? 특이하네요. 지금 명치를 가겠습니다. 야수들은 내게 복종한다. 야수. 아이고야. 야, 이거 공격 이게 4가 되는 거잖아. 아, 내가 에이. 오코라서 할 게 없네. 아이, 초반에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. 대단하군요. 행복하세요. 영웅 쓰면 이게 4 데미지 들어간다. 이제 많이 했으니까. 에, 공포마대. 흑마법사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많이 들어가는 직업이라서 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 영혼은 내 것이다. 초반 좋네요. 공포만 두 장 넣었습니다.
진짜 공포만 되기에. 초반 이렇게 멀리 건 나왔는데 이겨줘야죠 이건. 폭도식을 빌면서. 아, 폭도식 만나보네요. 어? 굳이 없애네? 공허소환서가 안 나오네요. 얘는 그냥 아 도발이야 도발만 생긴 거야. 아, 진짜. 인성이라 그래. 한참 본 거야, 그냥. 한참 본 거야.
골단! 그 상대는 안두인! 뭐래도 냥꾼이 아니라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방금 명치를 때리는 게 맞으니까 명치를 때리는 거죠. 것이다. 턱대고 명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돼, 정리하는 거죠. 특히나 사바나나 이런 6, 5 이런 거 나왔을 때는요, 얘네 정리하려면 한 세월이라서 그냥 명치 달리는 게 답이에요. 고민하지 마시고 사바나나 이런 거 나왔다, 내가 한 방에 죽일 수 없다, 그럼 명치 달리세요. 그러면 지가 정리할 거야.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. 선정내열입니다. 될지도 모르겠네. 용 골든이 들어가지고 진짜. 천연은 어떻게든 죽여야 돼. 진짜 짜증나. 폭발은 해도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되니까 써봐야 힐 주고 뭐하고 뭐 정리당하고 하면 손해가 좀 클 것 같아서. 불렀지. 에이, 이거 누군가일 거예요.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얘 빨리, 얘는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. 이제는 제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왔습니다. 아까 죽일 수가 없었어.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는데 뭘 죽이시지야. 이걸 뺏기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. 아, 누가 거기서 나오네. 아, 악마가 왜 안 나오냐. 야, 최악이다, 최악이 새끼 진짜. 공으로 간다. 아, 얘가 뭐 하나 떨어뜨려 떨고 주지? 성이 내 숨을 노려라. 접전. 왜 떨어지지 그랬는데. 어쨌든 그 죽음의 군주는 벨렌이며 벨렌하고 뭐 이런 것도 발라놓은 거라.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봐야죠.
해결해주겠지? 부장님 좋아하냐? 팔다리 완전 잘려버렸네. 어? 아... 호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로다. 얘가 도발이 안 걸렸어야 되는데 그 켈투자들이 얘를 다시 살려내는데. 처분을 기다리는. 얘는 처분 안 할 거고 일단 얘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제거를 하겠지. 다 정리하면 되지. 다 정리하면 되지. 정말 잘하셨어. 얘로 죽으면은 안 살아나지. 이건 색깔도 이번뿐이다. 압도적인 힘으로 죽으면 캡투자도 못 살려. 어려워요. 캡투자드가 효과를 발동한 다음에 얘가 죽어요. 말퓨리온 그 상대는 이것도 렉사. 토큰드루 근데 뭐 봤는데 그 토큰드루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그냥 다르게 만든. 근데 이런 애들이 덱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면 센데 안 풀려. 너무 약해서. 좋네요. 좋습니다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존경을 하겠다. 모두도 들어오고.
빙이나 뱀. 빙이나 뱀. 근데 이렇게 그 비밀 확인하는 게 생각처럼 이게 만약 폭이었으면 완전 이득인데 이 사과를 이렇게 되면 좀 꼬이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. 없지 않아 있죠. 없지 않아 있어. 자연을 위하여. 접단. 이러면은 뱀은 아니네. 빙입니다. 빙. 빙. 범위를 버리죠. 아니야, 천벌 드로우로 써도 괜찮아. 아까워하지 마. 아끼똥이야. 무시하세요.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. 라고 하기에는 내가 휘둘러치기가 있군요. 라고 하기에는 흉포한 전통과 이걸 써먹으면 짭짜롬합니다. 짭조롬하죠. 6 데미지가 그걸 잡어?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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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육은 아프니까, 육은 아프니까 일단 까고. 자, 정리하라고 던져주죠. 전 어차피 자군 야포를 향해 가면 됩니다. 명령 쓰려나? 아, 로데브. 하하. 로데브라니요?
나를 부른다. 14회. 아, 끝나버렸네. 그 몸을 추격해 주마. 아. 이러면 어떨까? 아, 그 타이밍에 로데브가 나와서 턴에 로데브를 딱 꺼내버리네. 뭐 이겼을 수도 졌을 수도 있는데 아르가스 두 개 안 냈으면 말퓨리온. 자, 9턴에 로데브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되겠구나. 영예롭게 싸우리라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내려주십시오. 고통은 나를 부른다. 이 대기 드로우 많이 봐야 돼요. 이건 어떨까? 최소 두 장 드로우예요, 이건. 아, 지는 것만 아니면 좋겠다. 에이, 한 장 들어오네. 아, 이거 봐. 이게 드로우를 많이 봐야 되는. 근데 야포야포가 사실 무서워요. 자군야포보다 무서운 게 야포야포입니다. 내려주십시오. 자군 야포는 9턴이잖아. 9턴 가야지 무서운 건데 이 야포야포는 6턴에 필드 정리 안 했다가 한 방에 객사 당하는 거야.